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할 그 제목 또 내용은 칼 바르트의 예정론입니다. 텍스트를 읽어보니까 저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덥고 내용도 간단하지 않고 그래서 준비하느라 좀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제가 이렇게 발제했을 때 약간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지적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서로가 발트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 또 예정론 자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아주 정확한 이해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텍스트가 발트의 교회 교의학 제 이제 2부의 독일어 텍스트는 101쪽부터고 우리말로 번역된 텍스트는 107쪽부터입니다. 그런데 요거 텍스트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 하신 그 황돈형 교수님 그러니까 선택 교리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곧 이제 요 앞선 이제 발트의 텍스트를 강의하셨는데 연결되는 거라서 같이 한번 복습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것만 오늘 연계되는 것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번입니다. 지난번에 텍스트가 첫 번째는 이제 선택론이 어떤 방향이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명제에 써놨습니다만은 선택 교리 혹은 예정론은 복음의 총체다. Die Summe des Evangeliums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복음의 총체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 역사에서 살펴볼 때에 이 예정론 교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칼뱅의 후계자인 베자, 이제 베자가 이거 교리로 확고하게 확립했고, 이제 그로부터 개혁교회 정통주의 안에서는 이게 이제 이중예정론이 보편화됐는데, 근데 계몽주의 이후로부터는 이 예정론을 이제 복음의 아주 핵심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제쳐놓고, 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칼 발트 시대에 와서, 발트가 이 바로 이 예정론 혹은 선택교리는 복음의 디순메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정론을 완전히 다시 이제 기독교 교리의 어떤 중심 부분으로 넣었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해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은 대단히 발트 자신이 그리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 계속 읽어보면 복음의 총체 했을 때 이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근거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은혜로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내셨고 그 드러내심은 추상적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김재진 교수님은 여기 비르크리카이트 이제 지난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창조, 구체적인 사역, 역사 이 속에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결코 추상의 어떤 이론이 아니다. 그거를 이해하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역사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것은 어떤 알파와 오메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이 진행됐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서는 이제 발트의 또 중요한 이야기는 이 예정론은 근본적으로 신론에서 다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어거스틴이나 칼뱅은 이 예정론을 은총론에서 다루었다고 합니다. 은총론에서 다루었는데 이 발트는 이 신론에서 이것을 다루는 근데 왜 신론에서 다뤄야 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
황돈현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발제하신 빨트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선택론이 신론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화해론은 단지 창조 세계와 근본적으로 상관없는 특이한 조치가 될 뿐이다. 그래서 신론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귀한 본김에 지난번에 발제하신 김재진 교수님, 하나님의 현실성, 우리말로 이제 현실성 번역하셨는데요. 독일말로는 아마 비르크리카이 되어야 돼요. 이 단어처럼 번역하기 힘든 단어가 있을까? 저는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떤 단어로 좀 번역을 해도 우리말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여기 현실성 했을 때 독일말로는 하나님의 비르크리카이트 하면 이 비르크리카이트는 성경 안에서 계시하시는 혹은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르크리카이트, 창조, 그 다음에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다음에 부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르크리카이트로 그렇게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독일어 단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여러 가지로 써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할 때는 막연히 어떤 존재, 하나님을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런저런 이론을 만드는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행위, 악트라고 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드러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빨트가 말하는 그 예정론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예정이란 것은 추상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가르침으로 머무는 이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내 가시는 그것이 예정이다 하는 것이 주된 그 굵은 노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 공중으로 휙 날아가 버리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이 성육신하셨고 또 이제 그 말씀이 결국 계속 이제 이루어 가시는 이제 그런 어떤 큰 영역 속에서 예정론도 이제 계속 그 우리에게 좀 이제 설명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여기까지만 지난번에 했던 것을 한번 복습 정리하고 오늘 이제 할 것을 제 33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예. 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발제로 만드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빨트는 기독교의 예정론을 기독론 관점에서 새롭게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토 베버가 쓴 그 책에서 봤습니다. 그룬트라겐 데어 도그마틱 두 번째 책에서 이제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악했다. 굵은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트가 늘 하던 대로 명제 서는 것을 우리말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그렇지만 거의 이제 직역을 해서 한번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택은 영원한 시작으로서, 독일말로 시작을 안팡 했는데, 이것은 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여기 각주를 붙여서 좀 한번 보충해 봤습니다. 영혼이란 뭐냐? 독일말로 Gottes Bereitschaft zur Zeit.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타려고 할 때 막 문을 막 이렇게 여는 순간 Bereit. 막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돼 가지고 막 이제 행동으로 막 옮겨 가는 거. 요게 Bereit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공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또 모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딱 이제 막 행동을 들어가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우리가 흔히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혼보다 또 지금 빨트식으로 하면 그런 베라이트샤프트 이제 막 시작이 들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영혼으로 이해하고 좀 더 제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생성되기 이전의 영혼이고 이전이란 말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시간이 막 생성되는 그 찰나에 있는 그런 영혼 그 다음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지만 막 창조되어 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의 영원한 그런 영혼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시작 그래서 시간의 생성과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의 세상 창조 이전의 시작인 점에서 태초라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관련되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붙여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원한 시작으로 한번 먼저 이해했고요. 그 다음 명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길 또 모든 역사의 영원한 시작입니다. 영원한 시작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좀 덧붙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예정은 이제 추상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추상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선택은 제가 갈로를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과 역사의 영원한 시작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유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죄 지은 인간을 위하여 정하셨고 또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 결정하셨으니 알죠. 그래서 인간의 버림 한자 말로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버림했습니다. 인간을 베르품 버림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모든 결과를 인간이 스스로 담당하게 하셨고 또 그 인간을 선택하셔서 그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이 마지막 문장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빨트의 예정론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 것 같고요. 뒤에 가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명제를 이제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내용 제가 요약한 것을 100몇 쪽 되는 것을 잔글씨는 뺐습니다. 빼고 굵은 글씨로만 쫙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택하는 자이며 또 선택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선택이다. 세상 창조 이전입니다. 영혼. 이 은혜는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 또 역사의 유일한 근거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은혜의 선택이고, 그러므로 그 선택은 하나님 말씀이고, 시작의 근원이자 최종 종결이다. 알파와 오메가란 말입니다. 그 은혜의 선택은 세상 창조 이전, 곧 시간, 공간, 세계, 역사가 생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서 이룬 것이며 또 거기로부터 공간과 시간이 창조되었고 또 그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간에 대한 이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택은 본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 이렇게만 원문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단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자유하시는 하는 것 덧붙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은 자유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인데 그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획득할 수 없습니다. 선물입니다. 오직 자유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따른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태초에 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영혼과 관련된 건데 발트의 예정론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 2절의 정언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란 것은 시간이 생성되기 이전, 공간이 생성되기 이전, 그리고 세상 창조 이전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유하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취하셨습니다. 미리 선취하셨는데 아직도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역은 삼일체 하느님 사역이 나옵니다. 태초에 삼일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계약을 실현되게 하시고 또 아들로 하여금 성육신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성취되도록 하신 선택이셨습니다. 또 삼일체 안에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의 은혜에 순종하려는 그런 선택을 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만물이 생성되던 그 태초에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때에는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이제 구체적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선택에 관한 개념은 이중적입니다. 선택하는 능동적인 게 있고 선택받는 수동이 있습니다. 능동과 수동이 함께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도 이중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사람이십니다. 자, 이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택받은 인간이십니다. 이게 발트 예정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명제 혹은 태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 2절에 근거해서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로써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은 다름 아닌 인간에게 향한 결정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향한 결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매개할 혹은 중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곧 자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자유가 바깥으로 드러나서 여기 바깥이란 말은 아마 창조, 구소, 역사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러나서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효과란 말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아까 뭐 김재진 교수님 발제물 그래서 비르크리카이트 비르크리카이트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낼 혹은 계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입니다. 그는 선택하는 자고 또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혼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과 더불어 공동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택에 참여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로써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선택의 어떤 혹은 시작이 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을 성취합니다. 이로써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 성사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성령과 더불어 선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를 통해서 파악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하심 안에서 또 그 선택하심과 더불어 우리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그 순종 안에서 또 그 순종과 더불어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입니다. 명제 첫 번째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동일하십니다. 그 텍스트에는 identify라고 쓰는 것을 동일하다, 일치된다, 동일합니다. 이것을 identify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 1안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인간이다. 그는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받은 인간으로서 매개 혹은 중재하고 또 그는 다른 모든 선택받은 존재에게 거울이 된다 혹은 모범이 된다. 원어에서는 거울하는 의미에서 슈피겔 썼습니다. 슈피겔. 또 선택받은 인간으로서 예수는 다른 모든 선택받은 존재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머리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모든 선택받은 존재는 그분 안에서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나머지 그를 단지 선택의 대상, 그러니까 선택받은 인간으로만 여기고 선택의 주체로 선택하는 하나님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는 선택받은 피조물로만 파악되고 선택하는 창조주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좀 위험성을 좀 피하면서 양자를 동시에 파악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자인 동시에 선택하는 자다. 선택받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양자는 하나이다. 인 아이넴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결정, 영원에 이제 악센트를 줍니다. 여기서 영원이란 시간과 공간이 생성되고 그로부터 만물이 창조된 그 이전의 때에서 영원입니다.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에서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본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 뭐냐? 이것은 빨트에게 늘 강조되는 점이죠. 유일무이하다. 독일말로 아인치히아르티. 유일무이하고 동시에 우주적이다. 유니버설하다. 유일하면서도 우주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은. 그래서 그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선택받은 인간이다. 그는 선택받은 만물의 주님이시고 선택받은 만유의 머리 되시고 어뜸이 되신다. 이 빨트의 논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쪽으로 가겠습니다.
잠깐 보니까 이제 제가 읽어보기로 예정론에서 파송되는 이제 교회론, 교회 이해에 대해서 잠깐 이런 말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선택받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유로운 은혜 안에서 인간을 현 존재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죄의 지음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지음. 여기에서 하나님,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중예정론은 어떤 사람은 영원히 버리시기로, 유기하시기로 정하셨다 했는데, 빨트는 여기서부터 좀 달라집니다.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머리, 또는 몸이고 그리스도의 이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몸의 지체이고,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신앙의 대상이고 그리스도의 이는 그를 믿는 신앙인이 됩니다. 기독론, 교회론, 또 어떻게 보면 인간론 이런 것들이 짧지만은 이제 같이 죄 지은 인간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이제 그거를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빨트의 굉장히 중요한 예정론의 그 중요한 내용들이 그 다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택받은 인간 예수, 그분은 죄가 없으시는 분인데, 근데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선택하셨다. 그 선택이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읽는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본문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뭘 생각하는가 하면 선택, 이때까지 선택을 이야기했는데 선택과 더불어 버림, 베르풍, 독일말로 버림, 버리다, 혹은 뭐 어떤 때는 보면 유기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받은 자이듯이 또한 그는 버림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버림을 선택하셨다. 버림받은 사탄은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는 천사였고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갈망하는 피조물이었고 창세기 3장에 보듯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이로써 제가 이해하기로 빨트는 사탄이 뭐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이면 사탄까지 구원하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뭐다는 것은 악의 세력이 뭐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그들 대신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 대신에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고난을 짊어지셨다. 저는 그렇게 좀 덧붙여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택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당신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 하셨고 또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 선포했습니다. 또한 예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자는 누구인가? 선택받은 인간이게 되겠죠. 예수 안에서.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입니다. 이에 선택받은 인간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가 된 인간을 위해 책임을 지신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 사건이고, 이 인간에게, 그리고 원수가 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죄인으로 실존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인간에게 죄를 물으며 엄격하고 심문하고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좀 뭐랍니까 편한 만인 구원설로는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빨트가 죄에 대해서 이걸 보니까 이 정도네.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엄격하게 빨트가 그래서 엄격하게 인간에게 죄를 묻고 엄격하게 심문하고 조사하는 가운데서 그런데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택받은 인간 또한 이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냐? 빨트가 씁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 기도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예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인간,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입니다. 인간을 위해 예수께서 변호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와 함께 인간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인데 그 선택받은 그는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믿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1번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는 자, 선택받은 자에 대한 빨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적용합니다. 빨트가 적용하는 단계인데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이제 그 뜻이 드러나고 적용되는지 그 다음 빨트가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장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근거하여 두 개의 명제를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인간. 이 두 개의 명제 속에 예정론 교리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합니다. 이 두 개의 명제를 이제는 전개하고 적용해야 할 순서가 됐는데 이게 빨트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인식론적 확정입니다. 태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다. 줄여서 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태제는 하나님 인식에 관한 전통적인 입장을 한번 흔들어 보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의해 보게 합니다. 즉 전통 철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고한 존재다. 제가 이야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신인식인 지구한 존재로서 우리가 알 수 없거나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분이라는 인식을 그런 인식이 전통적인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가운데 여기 빨트식으로 하면 둥켈하이트 캄캄한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다. 이것을 거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심으로써 그분의 어떤 성육신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어두운 캄캄한 분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환하게 드러나신 분이라 그런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서 또 그 선택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계시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에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뒤에 제가 잠깐 좀 언급해놨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론과 기독론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론의 본체 혹은 본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과 땅에서 존재하는 만물을 파악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성경의 주석을 통해 확정되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영어로 제가 읽혀놨으면 일부러 once for all, 독일말로 하면 ein für alle mal, 한 번인데 동시에 영원, 한 번인데 우주적인, 또 유일한데 우주적인,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nce for all인 하나님 예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하나님 예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정론은 성경의 정언으로 확정됩니다. 아,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빨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어떤 서구 철학 전통에서 나타나는 그런 뭐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이라든지 이런 철학적으로 간섭하자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정언된 하나님 말씀, 그걸 보니까 예정이 이렇게 분명하다. 이제 빨트의 첫 번째 논리가 그겁니다.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영원하신 선택이란 시간과 세월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혹은 흔들리지 않는 예정입니다. 한번 정하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는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이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하시는 그런 예정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예정, 구체적으로. 또 이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하심 안에서 세상을 계속 견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러한 깨우침은 그렇게 되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세워졌고, 또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드러나고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이것은 예정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 경험이겠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뚜렷한 형체가 있고 또 컨텐츠, 내용도 있고 캐릭터, 성격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끌어가시는 역사 속에, 인류 세상 역사 속에서 드러나서 그 뜻이 전달되는 것이 계시를 통한 인식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위해서 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정입니다. 여기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것이 강조됩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자 또 하나님을 거역하여 멀리 떠나간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중 예정이 발생합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도 되고 버림으로도 드러나고 축복으로도 드러나고 저주로 드러나고 그리고 생명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죽음으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인데, 그 뜻이 인간에게는 한편으로 선택으로 나타나고 축복으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드러났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버림으로 드러나고 저주로 드러나고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담 이래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고 사랑의 선택입니다. 은혜와 사랑.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 법정을 선택하셔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과 칭의.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의 문제를, 악의 현실을 진지하게 다루시고 또 그 악을 심판하시고 유죄 판결 내리시고 저주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은혜로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의로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가볍게 여기시고 그 악한 행위를 단죄하시고 또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배척당하게 하십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앞에 건 공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 혹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바 칭의입니다. 여기에 칭의가 근거가 있고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죄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칭의는 예정론의 내용이다. 아주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알트가.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에 대하여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결코 인간이 버림당하지 않았고 또 버림당해야 할 인간 대신에 하나님 아들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서 인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예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구체적인 형체를 띠고, 그러니까 약간 추상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형체를 또 성격을 띠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행위.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예정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결단으로 예정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인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세상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간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결코 추상적이 아니고 또 경직되어서 마비된 결과를 도출하지 않습니다. 예정은 뭡니까? 마치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막 그렇게 돼가는 그런 예정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세상 속에서 사건과 만남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항상 역동성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런데 역동적이지만은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다. 그렇게 네 가지로 칼발트가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읽고 이제 요약한 칼발트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냥 제가 이해한 것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노트 해놓은 건데 좀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좀 쉬겠습니다. 자, 발트의 예정론에 대한 짧은 생각에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정론에서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미리 정해놓으시고 또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함, 그러니까 버림으로 정해놓으셨는가? 선택받지 못한 인간은 구원에서 그러면 배제되는 것인가? 그러면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운명적인 결정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독일말로
데터미니스무스, 운명론, 운명적 결정론. 이 이중 예정론.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장세 전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구원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이것이 17세기 개혁교회 정통주의에서 아주 뚜렷하게 이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중 예정론을 루터 교회는 대체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적 은총, 하나님은 당신의 은총 속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라티아 우니버살리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개론서 펠만 책을 보니까 이제 이런 설명이 났습니다. 이러한 우주적 은총론과 관련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주석이 중요하다. 특히 로마서 9장 13절, 15에서 18절,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 영원한 버림이란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펠만이 설명해 놨습니다. 그런데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만약 버림받은 사람의 경우는 그 버림받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 책임이 인간 자신에게 있다. 왜냐?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그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1장 32절에 본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루트교 신학자들은 예정론을 이중 예정론으로 보지 말고 구원에 이르는 예정이라 그렇게 봐야 한다고 그렇게 파악하면서 본문을 에베소 1장 4절 이하 혹은 로마서 8장 28절 그렇게 본문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다른 책을 좀 봤습니다. 칼뱅은 어거스틴의 신학 전통에 따라 예정론을 은총론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빨트는 신론에서 예정론을 살펴봤습니다. 아까 보았습니다. 칼뱅은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구원 사건이라는 점, 그것이 예정론의 핵심 알맹이였습니다. 칼빈에게 구원에 대한 인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또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데크레트, 독일단 말단으로 데크레트, 이것은 뭐 어떤 판결, 하여튼 뭔가 정해놓으면 확고부동한 그런 뜻으로 판결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해진 것으로서 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버리기로 정해졌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 오직 은혜에 속한 것이고 여기에서 인간은 어떤 경우도 뭐 협력하거나 동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택함을 입었음에 감사할 따름이다. 그렇게 이제 칼빈의 생각을 다른 책을 보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칼발트입니다. 개혁교회 신학자 발트는 예정론을 기독론 관점에서 새로이 파악하고자 합니다. 물론 큰 범위는 신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론 관점에서 새로 파악하고자 하고 그런데 그 예정론을 생각하고 또 파악하는 가장 근거는 성경입니다. 발트에게 성경.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한 선택받은 인간이고 유일무이한 버림받은 인간입니다. 이것은 추상적 이론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사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구체적인 역사 현장의
현장의 경험에서 계시된 바 그리스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되 인간이 담당해야 할 죄의 결과를 하나님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이리하여서 빨트는 예정론의 핵심인 이중예정론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과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자유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선택으로서 복음의 총체야. 그렇게 한번 이해해 봤습니다. 빨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구원을 시사했는데 그렇지만 그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냥 소박하게 이야기하는 만인 구원론까지 포함했습니다. 값싼 구원은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모두를 구원한다. 이제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빨트는 그런 값싼 만인 구원론이 아니고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고 또 그 죄를 해결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빨트는 그러나 과연 인간 죄인 스스로는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한 문제 그 죄로 말미암은 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그의 죄를 담당해 주시되 선택받은 예수를 버리시기까지 그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내어주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야, 대단한, 이게,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 아까 김재진 교수님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이게 세월호 참사, 군대 어떤 아주 뭐 끔찍한 어떤 치사 사건, 이 악이 막 총체적으로 지금 막 튀어나오고 어떻게 보면 뭐 좀 악한 세력이 막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우리 현실인데 그런 현실 속에서 이걸 빨트의 예정론을 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선택 구원의 이런 이 일련의 어떤 역사적 과정이 어떤 뭐랄까요 그냥 어떤 뭐 죄 용서는 그냥 뭐 살짝 건너가든지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뭐 죄에 대해서 아예 묻지도 않고 뭐 그렇게 뭐 어떤 모두가 어떤 구원에 이르는 만인 구원에 이르는 빨트 그렇게 결코 안 봤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묻고 책임을 지우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참 감사할 따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버리시기까지 인간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쉽지 않아.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는데. 예, 여기까지 제가 발표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그 속으로 쓰신 것 중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둘의 너스테스트 중간쯤에 가면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버리기로 정해졌다고 보는 이 관점은 칼빈이 제가 그냥 아주 얕게 이해하기로는 그냥 칼빈이 인간은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한다 이렇게 그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정죄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작정과 유기,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이렇게 그냥 이미 버리기로 정해졌다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칼빈이 한 의도와는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바르트,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는 바르트의 문제에 있어서도 바르트는 기독론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을 시작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던 기독론 관점을 얻고 신문의 관점에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읽기로는 그리고 바르트가 지금 이 그
선택과 유기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만 유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행해졌다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더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해한 것과 교수님 이해한 것이 좀 다를 수 있습니까? 마지막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현이 잘못된지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계속 발트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유기가 변증법적으로 일어나고 그리스도 자신은 또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고 동시에 선택받은 인간이고 계속 이야기.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만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머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상실한 채로 내버려 두는 거니까 칼빈이 말한 유기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얘기죠. 왜냐하면 칼빈은 절대 주권에 초점을 맞췄고 바르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라서 조금 초점이 다를 뿐이지 의미하는 바는 저는 같은 선상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야기는요 발트의 그리스도 이해는 우주적입니다. 하나의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주적이란 말은 어느 특정 민족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위에 그 저기 뭐야 이 누구지 그 위에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우주적인 총회로 나갔는데 예 이 루터의 우주적 은총하고 바르타하고는 또 다른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같은 우주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르트가 왜 만인 구원론으로 오해를 받냐 하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서 오해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르트는 만인 구원도 아니고 우주적인 은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철 명백하게 세워놓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임피어 알레 말이죠. 아임피어 알레 말이 그 말입니다. 알레말 하면 우주적인 게겠죠. 그렇죠. 철저하게 아인치히 아르티도 동시에 발트는 강조하는 거죠. 그게 발트의 변증법에서 항상 중요하게 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네. 우주적이라는 말을 아마 우주적 구원과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모호하게 약간 이해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우주적 은총을 마치 우주적 구원으로 이렇게. 우주적 은총이 우주적 구원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주적 은총이라는 개념이 제가 이해할 때는 이제 이중 예정론자들이 얘기할 논리로 얘기한다면 이제 구원이 보편적이게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구원의 개념이 선택된 자의 한에서만 적극적 개념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우주적 은총, 우주적 지평으로 구원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이중 예정론을 비평하면서 그 구원의 개념을 보편적 개념으로 예. 예. 이제 그 개념을 설명했다. 예, 예. 그 의미에서 우주적 은총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다. 맞습니다. 펠만이 그렇게 예. 딱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펠만이 그렇게. 펠만은 이제 이분투교 신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전에 질문해 주신 분이 예, 칼빈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이중예정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중예정론 문제는 절대 주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찌 보면 여기서 설명하신 대로 운명론적 결정론의 그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질문은 정말 칼빈이 그 운명론적 결정론의 관점에서 관점까지 포함한 개념에서 그것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오해 그를 오해한 것인지 지금 이제 칼빈이 네, 그를 네. 이제 정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드네요. 저도 이제 주전공자는 세컨다리로 이제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거 연결되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교리사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제 결정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구원으로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이제 이중예정으로 굳어지는 것은 칼빈 때가 아니고 배짜. 그 칼빈의 후계자 배자 때부터 굳어졌다고 보통 이제 교리사 책에서는 그렇게 많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에 대한 이제 그런 운명론적인 이제 결정론 예, 그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보통 교리사에서 대한 설명입니다. 그거는 이중예정 이건 제 단순한 생각인데요.
이 이중 예정론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예정을 어찌 보면 기독교 밖의 운명론적 시각에서 이제 설명하는 큰 오류도 있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의 지평 자체가 예, 루터교파들도 얘기했지만 그 지평 자체가 보편적인 구원의 관점, 우주적 관점, 우주적 은총으로서의 그 지평을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어떤 선택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지명했고 뭐 베드로후서 같은 데도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는 걸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중예정론은 단순히 그 결정론, 그 운명론 개념이 들어온 것의 문제점 그 이전에 더 크게 복음의 그 정신, 그 복음의 진리를 훼손한 그런 논리가 아닌가 그런 게 단순한 생각을 해요. 그 말씀하시니까 그 다른 그 시대 칼발트 시대 칼발트하고 많이 논쟁했던 분 종교사회주의자 라가츠의 어떤 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수가성 예인과 예수님 그 사이에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그런데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분명히 코스모스적이에요. 우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빛대에서 하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 세상을 참 그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게 그게 맞지만은 그 구원은 세상 전체 우주를 향해서 요정으로 하면 이제 만유까지 나가는 그걸 이제 라가츠가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 질문이 드는 게 이제 칼바르트를 만유구원론이라고 비평하는 분들의 글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고 나서 제가 질문이 드는 게 왜 이 본문을 어떻게 만유구원론으로 해석하고 비평을 할 것인가 왜 그렇게 제 입장에서 이제 오해를 했지 그들의 근거가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 그렇게 비평을 한 거죠? 지금 이 칼바르트의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그 본문을 보면 어떻게 만유구원론으로 그걸 해석했을까 하는 지금 번역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은 그때 그 저 번역한 사람의 그 논문을 제가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비판자의 논문을 읽었을 때 그때 나온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선 예수 그리스도와 버림받고 만인은 구원되었다. 이 한 줄의 문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고 그 한 줄의 문장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 이제 풀어서 적용시키는 거죠. 그렇게 저는 그 논문을 읽었을 때 그런 인상을 받아서 그렇게 실제 그 문장을 가지고 계속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그 반대자는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만인 구원론자가 바르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가 그렇죠.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하고 저는 그래서 저는 워낙 칼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 칼빈이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오해받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렇게 결정론자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뭐 세월호도 이야기하고 윤일병 치사 사건도 이제 자연스럽게 준비하면서 이제 참 우리나라에 엄청난 지금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이 발트 서문을 보니까 42년도네요. 42년도. 42년이라면 뭐 독일이 한참 이제 다른 서방 여러 국가하고 전쟁 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발트는 이 전쟁 속에서 나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악의 문제,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문제, 그것도 함께 생각했지 않는가 하는 게, 지금은 그게 저 혼자 상상 얘기입니다. 그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 속에, 길지 않지만은, 아까 발제했습니다만은, 어떤 인간의 죄성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짚어내려고 하고, 또 죄인의 인간에 대해서 그냥 뭐, 슬쩍
약간의 회개든지 회개 안 하고 그냥 슬쩍 가둬놓고 봐주려고 한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악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짚고 응징하시고 악의 악은 이제 철저하게 배제하시는 그 어떤 뭐랄까 신정론적인 그게 예전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저로서는 참 굉장한 독서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제 설명해 내려갔습니다. 창조 이전 태초 요한복음 그 다음에 그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 그런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떤 우주적 관점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보면서,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사랑, 그리고 이제 선택과 버림의 어떤 굉장히 어떤 빨트식의 변증법적인 어떤 풀이,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크게 좀 돋보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빨트 전공자가 말씀했는데 변정부 신학 그 이게 변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뒤에 있는데 그거는 제가 빨트를 그만큼 깊이는 못 따라봤기 때문에 초기 빨트만 저는 좀 한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 저보다 김재진 교수님이 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빨트 변정부 신학이 출발하게 된 게 원래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 서성을에서 이제 배웠는데 결정적으로 1차 세계대전 때 자기 서성들이 1차 세계대전에 이제 전쟁을 지지하는 신학 자 그리고 지식인들 속에 선생님들이 포함돼서 이제 놀랬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당황하고 어디로 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할 목회자로서 대단히 심각한 이제 위기 속에서,
이제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브룸하르트. 거기서 이제 어떻게 선문답 같은 대답을 듣고 새로운 길을 나가게 되는데, 이제까지는 어떤 자유주의의 어떤 유토피아적인 이제 그런 어떤 발전 개념으로 이제 진화론적인 이제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배우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브룸하르트는 변증법적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그로부터 출발한. 그래서 뭐 혹자는 하나님의 뭐 타자성 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변증법적 신학의 단초가 나오기 시작하는, 땅에 있는 인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는 승리자다. 그렇죠. 예수는 승리자다. 이제 거기 다시 나오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것이 이제 로마서 1판에 예. 나타났는데, 근데 이제 발트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제 그것으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또 가다가 이제 또 이제 변화가, 안셀렘 연구에서 한 번 더 바뀌고,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 그래서 이제 도그마틱 쪽으로 가고, 뭐 그런 이제 변화를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트의 변증법적 신학이 뭐 이런 거라고 딱 꼬집어 정리하기가 이게 간단치 않다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초창기의 바르트의 삶의 여정과 그 이후에 바르트의 신학을 전개해서 독일에서 전개를 하고 스위스로 넘어와서 그 사람의 삶의 여정 부분을 해석을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불연속적으로 보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히 해석의 차이들이 있죠. 예, 학자들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불연속적이다라고 한다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바라트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신학을 전개하실 수도 있다. 그다음에 너무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바라트를 보면 어떤 역사의 한계 내에서의 어떤 바라트의 그 역할, 바르트 신학의 역할, 시각을 정확하게 그 꼬집어 내지 못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그 바르트의 삶 자체가 오히려 변증법적이지 않느냐 그런 예.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워낙 이게 넓은 분이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 이제 역사신학에서 발트를 연구하는 경우에는 발트의 어떤 생애, 삶하고 그 생애, 그 시대의 신학하고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상만 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발트가 창조론을 썼을 때 그때는 헝가리 사태하고 연결된 발트의 창조론 뭐 이런 식으로 발트가 언제나 이 신학 사상을 굉장히 깊이 다루고 표현하고 뭐 모든 것을 다 끌어와서 자기 걸로 소화해서 이제 얘기한 이제 신학자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발트는 자기 시대의 어떤 뭐랄까 시대 정신 또 어떤 그 시대 역사적 정황 이런 걸 무시하고 신학 작업한 게 아니고 그걸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신학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제 그런 이해. 역사신학에서 이제 발트를 연구하려고 하면 주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많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문으로 이야기하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본 책 중에 다니엘 꼬르누라는 프랑스계 신학자 같습니다. 그분이 보면 발트의 바이오그라피를 젊은 시절부터 쭉 이제 전개하면서 뭐 종교사회주의 시절, 변증법적 신학운동, 뭐 안셀렘 연구 이런 발전 과정, 생애 발전 과정을 보면서 그 생애 속에서 신학 사상이 어떻게 지금 전개됐는가 이제 그런 이제 책을 쓴 것도 봤습니다. 예. 그래서 버림받은 사탄은 하나님께 대들고 가난한 천사였고
그럼 가르트는 어떻게 보면은 사탄론을 전제하고 그 앞부분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와 구원으로 나가는 근거라고 생각했다면 창조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택이 가르트는 결국 사탄론을 전제하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건지 그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아이고, 저도 요 텍스트 특이상 잘 모릅니다. 요 부분은. 나중에 진짜 창조론 가봐야 말하지 않겠나 싶은데.